많은 분들이 치매를 걱정하시고 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건데요. 물론 치매 예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치매 예방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뭘까요? 이 바이러스가 치매와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는 대상포진 바이러스입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률이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그와 함께 이 대상포진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2년 8월입니다. 최신 논문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치매 관련 국제학 수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미국 터프치 대학과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 연구진이 함께 공동 연구한 자료였는데요.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어떻게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률을 증가시키는지 그 기전에 대해서 밝힌 최초의 논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뇌 속에 비정상적인 단백질, 바로 베타아밀로이드 또는 뭐 타우 단백질 같은 것들이 축적되면서 생기는 질환인 거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요.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면 이러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더 빨리 축적이 된다고 하는데요.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직접적으로 이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축적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다른 바이러스가 하나 같이 동반해서 작용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입니다.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전 세계 인구들 중에서 약 90%가 감염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흔한 바이러스고 우리 몸속에서 항상 감염되어 있다가 평상시에 면역력이 떨어질 때 발현이 되죠. 그래서 뭐 입술에 물집이 생긴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면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두 가지 바이러스가 함께 활성화되면서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활성화 때문에 결국 타우 단백질이나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많아지고 그것이 축적으로 이어지면서 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률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률이 과연 몇 프로나 올라갈까요? 약 3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률을 높인다는 건데요. 그런데 좀 다행인 것은요. 대상포진에 걸리더라도 빨리 치료를 해서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위험률을 많이 높이지 않지만, 걸렸을 때 오랫동안 심하게 앓는다든가 또는 치료가 늦어진 경우에는 더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률을 증가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면역력을 잘 유지시키는 겁니다. 제가 사실 면역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유튜브 검색창에다가요, 이동환 면역력 치시면요, 많은 영상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서 좀, 많이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바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상포진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포진 예방접종은요, 현재 50세부터 권고사항이고요, 평생 한번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했을 때 예방 효과는요, 물론 나이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약50 내지 60%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물론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죠.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하지만 걸렸을 때 훨씬 더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했을 때는요, 이 대상포진에 걸린 다음에 생길 수 있는 신경통, 후유증이죠. 이것이 남을 확률을 75%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평상시에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예방주사 맞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미 대상포진에 걸리신 분들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맞느냐, 맞을 필요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자, 한번 걸리셨다 하더라도요. 또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걸리셨던 분들은 기간을 6 내지 12개월 정도 후에 예방접종을 한번 더 하시는 것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대상포진에 걸린 분들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최신 논문 하나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와 함께 이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접종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면역력 관리 잘 하시고 예방접종도 잘 하셔서 대상포진 걸리지 마시고요. 더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